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앞둔 고흥의 한 농경지. 고개를 숙인 벼를 자세히 보니 까맣게 얼룩이져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몰고 온 강풍으로 인해 변색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까맣게 변한 벼를 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죠. 나락도 잘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뭐랄까 문고병 그런 것이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더 심각해지면은 뭐 한 예년에 비해서 한 1, 20% 정도? 변색이 현상은 태풍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풍을 맞은 잎과 나달이 마찰을 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이례적으로 변색이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호남 지역을 통과했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중하순에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시기가 거의 추수기 무렵하고 겹쳐가지고 약간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올해 태풍은 강우량까지 적어 일부 벼에서는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백수 현상까지 같이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농작물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헥타 정도 집계가 됐는데 피해액은 최소한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만은 피해 관련해 가지고 작물 조사를 해서 국도비와 군비 매칭 보조금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만 현행 제도상 보상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